자, 이번엔 머니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스터 허, 소개해주시죠. 네.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친구가 많이 쓰지도 않던 신용카드를 할부 결제하길래 속으로 어이구 철없는 것 이러면서 흉을 봤는데요. 이유를 들어보니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아는 척을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머리톡에서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 저도 좀 그런가요 이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이나 대중교통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직전 15%나 30%에서 80%까지 매우 높게 와. 상향 조정을 했어요. 지난 4월 달부터 7월 31일까지 약 한 달 정도가 더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기존에 내가 미리 써야 할 자금들이 있다면 이 공제율이 높은 이 시기에 적절한 소비 지출을 통해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를 좀 잘 활용을 한다면 공제율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기존 총 급여의 7천만 원 이하자분들은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는 250만 원까지, 1억 2천만 원 이상자분들은 2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니 이 시기에 제대로 소비 지출을 좀 계획을 하셔서 착한 지출을 통한 공제율을 잘 적용받으시는 것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체크카드는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체크카드로 시장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죠? 네네네네네. 50대 중반인 어머니의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고혈압, 고지혈에 당뇨약까지 드시고 계셔서 보험 가입이 쉽지도 않고 보험료도 너무 높아서 고민입니다. 얼마 전 아는 설계자분은 간편보험이라고 월 24만 원 정도 모든 게 다 된다고 가입을 권유하시는데요. 이 보험 가입해도 될까요? 어머니는 실손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네, 상당히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중요한 대목이 어머님의 병력사항보다도 어머님 나이예요. 지금 50대 중반이신데 24만 원을 보험료를 가입을 하시게 되면 70대 중반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퇴직 시점 이후에 이 보험료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실비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실손보험은 갱신형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러면 기존 실비 보험료 계속 올라갈 테고 이 건강보험을 추가했을 때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유지가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저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암보장은 웬만한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한번 알아보시고요. 대신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을 드시기 때문에 간편보험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험들을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한 7, 8만 원 정도 선에서 보장을 잘 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무조건 네, 좋은 보장이라고 해서 많이 가입했다가 나중에 유지하지 못하면 또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 잘 감안하셔서 상품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상 스피드 컨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출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 홈페이지나 머니톡 콜센터로 전해주시면 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